저희는 지금 이제 바깥에 이제 두 번째 밤인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. 하지만 비가 안 오고 있다는 것이 진짜 다행이고 이제 식당 한인 식당 좀 가서 왜냐면 음식이 갑작스럽게 또 영국 음식 기름진 음식 들어오니까 속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횡단보도가 아래쪽에 있어요. 그래서 아래랑 중간이랑 끝 자고 걸으면 됩니다. 우와 조깅 맛있는데 보면 커플 두 분 같은데 두 쌍의 커플인데 저렇게 거리낌 없이 뛸 수 있다는 게 정말 나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생각했던 만큼의 영국 풍이 아니에요. 뭐냐면 약간 좀 제가 뉴욕 거리를 걷는 것 같아요. 뉴욕도 조만간 가셔야죠. 아 뉴욕 갈 거예요. 저희가 미국 가는 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만 기다리시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잠깐 일 비즈니스랑 일 때문에 뭐 왔다고 며칠 왔다고 쳐도 오래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한국 음식이 그리웠을 거예요. Hello. 네. 네 한국 바로 하시네. 이거 삼겹살 세 개를 시킬 건데 구워 먹는 겁니까? 구워 드셔도 되고 안에서 구워서 가져가도 아 그래 저희는 구워 먹을게요. 네. 네 하시고 네 그다음 뭐 반찬은 어떻게 나와요? 반찬은 저희가 같이 안 나오고 따로 주문하셔야 돼요. 아 그래요? 모든 반찬은 뭐가 있어요? 모든 반찬 김치 깍두기 연근 콩자빵 해산해요. 모든 반찬 하나 주시고요. 밥은 또 따로 시켜야 돼요? 네. 네 밥 또 하나 주시고. 밥 하나요? 두 개 주셔야죠. 네. 그다음에 이제 아 된장찌개 있어요? 네네. 하나 주세요. 그다음에 사이다 하나 주시고요. 레모네이드 있어요. 사이다 없어요? 사이다. 코크는요? 콜라. 네, 콜라 주세요. 주문했습니다. 근데 한 가지 팁은 밥 하나에 3,500원. 여러분 이제 삼겹살을 왔어요. 지금 보면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하지만 일단 인디비주얼리즘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. 개인적인 것을 개인 그릇에 담아줘요. 보시면 1인분, 2인분, 네, 3인분이 저기 있습니다. 그래서 아 삼겹살이 되게 이쁘게 보이네요. 베이컨 같이 두께 굉장히 얇고요. 이쁘게 짜여져 있어서 마치 베이컨 느낌이 날 것 같아요.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 향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삼겹살 향은 아니에요. 한국인이 그러니까 한국 토종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향은 아니다. 근데 맛은 봐야겠죠. 감사합니다. 된장찌개 나왔습니다. 야 이거 한번 먹어봐야 돼. 제가 진짜 그대로의 리액션을 제가 얼굴에 보여드릴게요. 이건 한국의 맛이다. 불이 살짝 약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삼겹살 냄새 와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. 밥을 한번 퍼서 일단 밥의 이 윤기라든지 보면 비슷한데 마셔볼게요. 역시 쌀밥은 한국이 최고예요. 쫀득쫀득함이 없고 좀 입안에서 쌀들이 자기 맘대로 놀아요. 우리나라는 같이 이제 협동하는 그런 쌀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혼자서 놀아요. 그래도 쌀 맛이 좀 나긴 나네요. 자, 지금 이제 온 게 김치랑 깍두기, 그리고 뭐, 이 연근이랑 그다음에 콩인데 이것도 시켜야 돼요. 이 가격도 13,000원 만만치 않습니다. 보면 나물도 안, 모든 나물 왔는데 반찬도 여기서 시켜야 돼요. 거기다 이제 익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시식을 해볼게요. 일단 고기 먼저 먹어보고 쌈장이 고추장이라서 맛있어요. 고소하고 좀 바삭바삭한 맛이 좀 더 강한 베이컨 같은 느낌이 들고요. 싸서 고추장 먹으니까 바삭한 느낌이 나는데 고추장 맛이 너무 심해서 어쨌든 이 육풍은 좋아요. 이틀밖에 안 됐지만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서 제가 한인 식당을 찾아서 지금 삼겹살까지 구워 먹었어요. 이제 1인분 남았는데 아까 화면상에서는 적게 보였던 삼겹살이 의외로 많았어요. 진짜로 고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밥을 한 그릇 더 시켜서 좀 나눠 먹으면서 지금 마지막 피니시 할 거고요. 총평을 하자면은 일단 진짜 된장찌개가 한국만 나.
정말 된장찌개 맛있었고,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뭐 외국인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싱겁거나 맵지 않은 것들 달달한 느낌이 안 나는 것 같고, 하여튼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고 저희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6.80이면 어떻게 계산해야지? 그냥 60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? 50파운드 하나에 50파운드 드렸나? 10파운드 있잖아. 네, 그거 삼겹살 3인분, 된장찌개, 밥 3개, 콜라 4개, 반찬까지 해서 56파운드 대략. 한국 하나로는 83,000원 정도 되겠네요. 자, 삼겹살 3개 먹고 83,000원이면 잘 먹은 거잖아. 잘 먹었어요 여러분들. 네, 갑시다.